백만을 눈앞에 둔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감기가 걸려서 예, 콜록거려서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좀 한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예,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를 위치면서 그 일당들이 정권을 잡더니 그 처와 장모 집권 세력은 치몇 건이나 올려놓은 채 그렇죠? 야당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들을 무슨 반정부 인사 부정부패 세력으로 낙인 찍고 있으며 대한민국 현실은 마치 무슨 점령군 일제가 들어온 점령군이나 다름없는 검찰을 앞세워 독선과 오만으로 예, 국민을 겁박하고 있죠. 그 겁박하는 언론사 중에 서울의 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예, 유구한 5천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 백척간 뒤에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 오늘도 예,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보내드리는 윤석열 응징방송 겨우 100시오나 피차 윤석열 저 김건희 장모와 최은순의 사법리스크 제9편이며 김건희의 1억 사기 소송과 에, 그 사기 기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분석해서 우리 또 법률에 능통하신 정대태 회장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요즘 잘 지내세요? 저는 감기 걸렸는데 감기. 무슨 감기 오시원찮게 아이 참, 아이 그 참 감기 뭐다 버리고 오셔 예, 예, 옥상에다가. 예.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제목이 이제 김건희가 지난번 1억 우리 손배 소송 서울에서 이 걸어서 예, 천만 원 판결 받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지금. 예, 언론들이 김건희가 무슨 선행을 한 것 마냥 예,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요즘 대통령실은 김건희 변명하기 급급해요. 예, 대통령 시야에라 김건희실에서는 김건희에 대해서 하루에 몇 번씩 지금 논평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 그 먼저 김건희의 1억 사기 소송과 그 이 천만 원, 저 터키의 지진 피해 기부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게 왜 조작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우리가 지금 그 김건희 7시간 녹취록 중에 쭉 이어 나가야 되는데요. 네, 그렇죠. 현안으로 네. 지금 어저께 12일 날. 네. 그 문화일보가 문화일보 그제죠 문화일보 그제. 그러니까 문화일보가 예, 단독 어저께 예, 날짜로 예, 예. 어저께 그저께 날짜 그저께 날짜 예, 단독으로 그 문화일보는 지금 윤석열 사무실에 있는 그 대변인 한창 5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던 대변인을 문화일보 논설위원인가 하는 이도운이라는 애가 김건희 대변인으로 갔어요. 김건희 대변인이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네. 문화일보가 그저께 날짜에 단독으로 우리 지난주 10일 날 그 1억 소송 선고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일부 승소 이제 김건희가 이제 법률용으로 치면 일부 승소고 예, 예. 이제 10분의 1을 이제 주고 이제 하라는 1심 판결이거든요. 소송은 3심제 아니에요. 네. 1심, 2심, 3심이 있는데 네. 그냥 금방 오신 서울의 소리가 막 금방 돈 천만 원 싸들고 온 것 마냥 이 돈을 뭐 저 터키 네. 쉬운 말로 합시다. 터키 네. 옛날 터키 터키 지진 참사에 기부금으로 내겠다고 한다고 막 큰 선행을 베푼 것처럼 나니까 막 여러 신문들은 막 서울의 소리 뭐 이명수 뭐 백은종 대표 뭐 그냥 그 저기 재판 뭐 승소해 갖고 낸다 또 일부 독자들은 막 전화 왔었고 무슨 전냐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한 팩트 체크 해보려고요. 정말로 재판이 서울에서 진 거냐? 네. 그리고 정말로 김건희가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돈이냐? 그리고 사실 소송은 정당했냐? 네, 소송은 정당했냐 이런 것을 팩트 체크 해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지금. 한참 그 10일 날 뭐 도이치모터스 뭐 윤미향 사건 뭐 이재명 뭐 출석 이런 걸로 봤을 적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은 그 저 법률 용어로 치면은 그 증거인멸의 소구력 증거인멸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최은순이의 범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이리 말기술, 법기술, 말기술 부려가지고. 그러니까 덮어준다고 하지 말고 좀 더 확실하게 조작기란다고 이렇게 그렇죠, 용어를 그러니까. 써주죠. 덮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조작기래. 덮는 거는 있는 걸 없는 것처럼 약간 눈속임인데 조작기라고는 또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 한글까지 왜곡해 가면서 네. 조작질을 하던 것 때문에 정대택이도 20년 동안 이렇게 당했다. 핵심적인 거. 뭐 백지에 도장이 보인다. 뭐 도장을 어찌 이런 것을 몇 가지 한번 보여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쭉 해오던 거. 예. 윤석열 처 김건희는 왜 서울의 소리에다가 한참 이간질을 시키더니 합의를 해달라고 애원했는가. 그 부분을 이렇게 이어가려고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틱톡에도 영상을 올리고 우리 서울의 소리 예, 그 변호하시는 유재일 변호사 보도자료도 내고 했는데 김건희가 지금 1,000만 원을 서울의 소리에서 소송을 해서 받아내는 걸로 이렇게 보도들을 하는데 우리가 반박 보도자료 낸 건 기사가 안 써지고 있어요. 사실은 소송 비용의 90%를 김건희한테 물으라 한 거는 참 판사가 이거 1,000만 원은 대통령 어떤 부인에 대한 부분에 압박이 있어서 그런지 이거 못하고 그걸 상시하는 게 지금 90%.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명수 기자 나하고 740만 원까지 된다더라고요. 한 사람당. 이 소송 비용을 90%를 물으라는 거는 서울의 소리는 배상을 하나도 안 해도 된다는 판결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지금 그건 쏙 빼버리고 TV조선이나 이런 데는 소송 비용 90% 김건희가 물으라 했다는 거는 일절 이 얘기 안 하고 1,000만 원 받았다는 배상 이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설명. 어저께 저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 저기 내 논평을 한번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어저께 이제 보도 자료로 논평을 냈어요. 예. 그러니까 문화일보는 2023년 2월 12일자 단독 김건희 여사 서울의 소리 배상금 전액 티르키에 구호성금 기부한다. 제하. 이제 제목 밑에다가 10일 법원 백은종 이명수 1,000만 원 지급해야 청구액의 10%라고 보도하였으나 예. 네. 관련 재판은 이건 서울의 소리의 의견입니다. 예. 관련 재판은 윤석열의 처 김건희가 2022년 1월 17일자 서울중앙지법 이제 사건 번호는 생략하고요. 예. 손해배상 기 이제 우리 시청자들은 좀 이걸 좀 아시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이제 속 제목에 뭐 양수금, 약정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손해배상하고는 옆에다가 가로하고 기 있어요. 이제 이 기 있고 의료 행위는 의료 분쟁은 의 산재 사건은 산 이렇게 써요. 근데 이런 단순한 손해배상은 손해배상하고 가로 기타라는 얘기입니다. 서울의 소리가 당시 대선 후보 윤석열의 처인 김건희를 취재하며 통화 녹취한 내용이 불법이라고 서울의 소리 대표 백은종과 기자 이명수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연 소송에서 담당 판사 김익환 판사는 2023년 12월 10일 14시 서울중앙지법 455호 법정에서 일부 인용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1,000만 원을 원고 김건희에게 지급하고 소송 비용의 90%는 원고가 10%는 피고들에게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렇다면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소송 비용을 상대하면 예. 피고들은 원고 김건희에게 지급할 돈이 없으며 상계하면 예. 1심 판결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2심, 3심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고 그동안 튀르키예 지진 복구는 끝날 수도 있다. 예, 예. 또한 원고 김건희가 제기한 소송은 원고 김건희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하여 법원이 결정한 법원의 범위 안에서 송출했던 사실로 위법성이 조각되었음에도 사실을 오인한 판결로서 다툼의 소지가 있으며 원고 김건희는 위소를 제기하며 허위 증거를 첨부하여 법원을 소송 사기의 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을 기망한 소송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형사적인 판단을 받아야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사실 이러하므로 문화일보는 김건희의 대변인 노릇을 멈추고 이후 내용과 같은 변론을 보도해 주기 바라며 관련 보도를 한 다른 언론도 참고하기 바란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예. 화면 내려주세요. 이제 이걸 가지고 어저께 또 우리 서울의 소리에 낸 이런 반론과 변호사실에서 낸 반론 또 우리 칼럼으로 써서 기사로도 냈는데 이걸 이제 내가 많이 뿌렸잖아요. 예. 카톡에도 뿌리고 그 페이스북에 올리고 하는데 이걸 받아다 쓴 기자가 없어. 매일신문만 그 매일신문이 꼭 그거 쓰는데 처음으로 서울에서 입장을 받아 쓴 언론은 매일신문 하나뿐이 없어. 매일신문. 그게 보수신문이라고 보는데 그 언론이 받아 쓰고 나머지 뭐 고발뉴스나 서울의 소리 신문고뉴스 인터넷 언론도 몇 개 썼는데 심지어 한겨레 경향까지도 서울의 소리 반론은 쓰지 않았고 김건희 씨의 그 발표만 그대로 복사해서 수십 개 언론들이 보도하고 MBC, KBS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90%의 그 변호사비 그 김건희 측에서 지불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손해배상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어떤 그 전체적인 종합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서울의 소리가 1,000만 원을 배상해야 된다는 기사는 오보다 이거 바로 잡아달라 이렇게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정정보도 요구해야죠. 뭐. 정정보도를 안 해주더라도 요구는 우리는 주장할 수 있죠. 야 이걸 사실 확인을 하고 보도를 내야지. 만약 우리가 10만 원 주라 했다 하더라도 지금 목적을 정해졌잖아요. 튀르키예 지진 복구금으로 낸다는 것을 기자라는 신분을 어떻게 그걸 받았으냐. 그렇지 망신스럽지. 네. 그게 네. 이제 바로 김건희의 조작길이라는 거지. 그렇지, 사기. 그러죠. 예, 지금은 사기 기부라고 볼 수가 없어요. 돈도 없는데. 예. 이게 설령 받더라도 2심, 3심 끝나려면 2년이 걸리지 3년이 걸리지 모르는데 그 돈을 받아서 기부하겠다는 거. 또 1심 판결은 분명히 원고한테 변호사비를 주려면 우리가 돈을 줄 게 없는데 오히려 그쪽서 지금 받아야 될 상황인데 몇백만 원이라도 이걸 받을 수 있는 돈처럼 기부를 했다 하고 대한민국 온 국민을 그 기망한 사기죄라고 보는데 그렇죠? 근데 저거 있죠? 예. 저 군대 다녀오셨죠? 예. 윤석열 안 갔잖아요. 예. 군대 가면 자기 집에 전부 다 금송아지 있잖아요. 예. 다 금송아지 있고 자기 집은 막 부자고. 예.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런 식이에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곳을 확정된 것만을 지가 지금 서울에서 1,000만 원 받아고 지 주머니에 있는 것마냥 티르키스 낸다. 이런 아주 그냥 천사 같은 지가 난 천사입니다 하는 그런 식으로. 근데 나는 김건희를 나는 잊고 있어요. 김건희 심리를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서울에서 한테는 쫄아 있잖아요. 김건희가 사실은 그렇죠. 엄청 쫄아가지고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정 회장님과 이 초심일 거예요. 쫄아 있는 판에 오랜만에 재판부에서 일부라도 승소를 했는데 이게 기사가 더 많이 나야 되지 않아. 그렇죠. 근데 하루 반짝 나고 몇 개 나고 안 나니까 2차로 불을 지르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또 사기 기부가 된 거고 그게 이제 자기 따름에는 기부하니까 좋은 일이니까 다 박수를 칠 줄 알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결국 국민을 속이는 그런 발표가 됐고 이제 이것도 두고두고 김건희는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기사 밑에 댓글을 보면은요 네. 아주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냥 비속어 써가면서 그 아주 그 망신 톡톡이 다 오고. 근데 있어요. 어저께 그저께 그 김건희가 아, 천만 원 기부한다는 다음 댓글 네이버 댓글을 내가 같이 봤어요. 100개 중에 95개는 김건희를 욕하는 글인데 왜 김건희의 그 가력한 정성을 몰라주고 이렇게 네티즌들은 욕을 많이 했는지 그거 아세요? 이게 거짓이라는 게 이미 다 우리 눈치채서 그러겠죠? 그러죠. 그래서 야 댓글 심하게 뭐 어느 조선일보 댓글까지 다 마찬가지로 10대 1 정도로 김건희가 잘했다는 사람은 예, 몇 개 없고 전부 욕만 하고 있던데 비판하고 그렇지 보셨죠? 저도 봤어요. 그 댓글 아주 그 그냥 정말로 옮길 수 없는 댓글. 예. 아주 그 비속어, 그냥 흉측스러운 상설이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거 나와 많이 막 달렸더라고요. 많이 달렸어요. 근데 지금 뭐 김건희 심리는 김건희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신 예, 정대태 회장님은 이제 김건희도 이제 살만하고 대통령 자리도 꿰차고 하면 좀 그 심벌을 바꿔가지고 진정성 있게 살려고 노력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예, 자기가 조금이라도 뭔가 좀 언론 프리에서 해서 자기 선행이 알려질 게 있으면 이런 사기 기부금까지 발표를 해야 되는 원인이 뭡니까? 김건희는 왜 그래요 도대체? 아, 근데요. 네. 아무리 윤석열이 핫바지라고 하더라도 예. 어여튼 이런 소송을 제기하고 하면 이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가 또 윤석열 측에다가 얘기하고 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텐데 이런 걸 하면 못 얻어야 되고 누가? 윤석열이가 윤석열이 알아들었는데 윤석열이는 그러니까. 그런 거 판단을 못 하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말려요 알아야 말리지 그래서 또 설령 윤핵관이라든 장재원이라든지 주호영이라든지 주호영이 판사 출신 아니에요. 김기영이도 판사 출신이고 이런 짓거리 신문에 보도 나고 하면은 빨리 그거 숨겨라. 이런 거 안 좋은 거다. 이런 것이 정상인데. 예, 지금 뭐 대한민국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에는 가서 대통령이나 김건희 앞에서 찍소리도 못해요. 찍소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사실 바로 빨갱이로 몰려요. 지금 저 나경원까지 전부 지금 그 안철수까지 빨갱이로 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직언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김건희나 윤석열은 남의 직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왜 직언을 안 받아들이냐? 점괘를 봐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마 김건희 도사가 하루 일진을 볼 거예요. 봐가지고 오늘은 뭐 우리가 전에 어릴 때 손바닥에 침뱉어 갖고 탁 튀기면 이쪽으로 침 많이 하는 쪽으로 가고 그런 어떤 점괘로 일정을 하고 지금 뭐 금요일 날은 출근도 안 했어요. 우리가 출근 체크하잖아요. 그리고 오늘인가 어제껜가는 10시에 출근하고 그랬다던데. 아, 야 명신아. 여기 초심님 말씀을 잘 그다마 듣거라. 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면은 김건희는 이제 소송 사기로 걸어야 돼요. 근데 이제 소송 사기가 왜 사기인지 제가 이제 저는 변호사한테 들은 거는 김건희가 이 1억 소송을 할 때 2021년 1월 17일 날 MBC 스트레이트가 방송된 그 다음 날 소송을 했는데 당시 소장에다가 MBC 가처분 신청 소장을 붙였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처분 신청을 MBC 스트레이트 끝난 1월 21일 날 남부지법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고 거기에 합당하게 1월 25, 6일 정도 첫 방송을 나갔거든요. 그럼 우리는 1월 17일 날은 서울의 소리는 입도 쩍 안 하고 방송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MBC 보호라고. 근데 왜 우리를 명예훼손으로 뭐 방송했다고 소송을 하면서 그것도 MBC 가처분 신청을 붙인 거는 이건 굉장히 확실하게 소송 사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제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소송 사기죄는요 형법 349조인데요. 예.
사람을 기망해가지고 재산의 이득을 자기가 직접 보는 경우가 있고 그것도 사기고 사람을 기망해서 제가 뭐 이명수 기자를 뭐 이렇게 기망해가지고 뭐 초씨 대표님께서 얼마 이익을 보게 하는 거 또 사기죄인데 이거 세요 공소시효 10년이고 치아 형량이 얼마예요? 공소시효 10년이고 형량 벌금이 얼마? 10년 저 형은 금액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사기죄로 어머니 다루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송 사기는 일반 사기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거고 소송 사기는 재판부를 법원을 기망해 가지고 화가 더 나겠네. 네. 그리고 나를 그쵸. 속이려 해서 네. 법원을 판사를 속여 가지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거거든요. 이런 판례가 있어요, 다. 판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여튼 빠른 방법으로 우리도 고소장 써가지고 예. 기자회견도 한번 하고 기자회견하고 대통령 마누라 김건희가 무슨 선행 천사 선행한다는 여자가 사기소송해갖고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돈을 갖고 뭐 기부원이 어쩌니 한다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이번 그 기자회견할 때 제목이 예. 김건희의 사기소송과 예. 사기 기부에 대한 어떤 우리 형사 고소권, 고소고발권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네. 뭐, 그런데 지금, 그 사건 자료 좀 보여주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그래요. 사건 자료 한 번,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서울중앙지법 2022 가단 50 15109. 이게 민사재판은 가소, 가단, 가합 이렇게 나가요. 네. 돈이 많은 것은 가합. 판사가 셋이 하는 거예요. 이건 1억 원이니까 단독 사건이에요. 단독 사건. 손해배상. 그래가지고 원고 김건희, 피고 백은중의 일. 손해배상하고 가로 기해놨죠. 네. 기타라 이거예요. 산재보험, 보험 사건은 이제 산재보험 산. 의료행위는 의료사고는 의료 뭐 의자 쓰고 그래요.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시는 거 2022년 1월 17일 날 접수했어요. 그 우리 방송도 하기 전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이제 날짜 적혀 있네. 네, 접수했어요. 네. 1월 17일 날 서울 네. 접수. 그러니까 애가 낳지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방송도 안 했는데 방송을 네. 예상하고 네. 그런 죄도 있습니까? 예상하고 못 오게 하는 거는 방송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야지 손해배상 소송은 내면 안 되잖아. 그러죠. 근데 이 무렵에 MBC에다가 방송문지 가처분을 냈어요. 네. 이제 뒤에 나와요. 네. 해가지고 네. 소장을 보면은 네. 소장 이제 그 이게 김건희가 된 소장이에요. 소장. 김건희 동수 안 나왔네. 네? 나왔어요. 네. 이제 이것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네. 뭐 B동 306호 네. 네. 법무법인 유한 네. 진소린지 여기가 네. 받았고 했고요. 최지우라고는 얘가, 하여튼 좋아요. 예. 그래가지고, 백은종 이명수 해서, 이제, 손해배상. 피고들은, 백은종 이명수는 공동하여 원고, 김건희에게 1억 원, 및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것은, 송달 되기 전에는 뭐 5%, 돈 후에는 뭐 12% 이런 건데 좋아요. 청구 취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소송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그랬는데 90%는 원고가 부담을 했잖아요. 졌네 저거는. 네. 그러니까 그래갖고 진짜 청구 원인을 보면은 청구 원인 이것도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대충 하세요. 예, 상관하고 당사자 지휘예요. 이제 이제 우리 백은종 대표는. 독립된 인터넷 서울의 소리 네. 운영자고 이제 이명순 기자다 그런 내용이고 근데 조기가 중요해요. 왜 손해배상을 해달라 했냐 아직 방송도 안 했는데 네. 그게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나와요. 네. 이제 얘들 이제 이게 저 서울의 소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저 최근 오마이뉴스 통화 MBC가 이제 이 녹음 테이프를 입수해가지고
스트레이트에서 방송을 한다. 예. 예? 예. 보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 근데 MBC에다 한 것은 이름만 바꿔갖고 여기다 낸 것 같아요. 아. 이제. 예. 그러면은, 전해들이 이제 원고가 방송 금지를 구한 내용이에요, 이게. 예. 보수는 돈을 주니까 미투가 안 터진다. 이거 하지 말라. 아. 말해달라. 예. 일반 국민은 바보라는 발언. 예. 이제 김건 씨가 정권 잡으면 뭐 정대택이 서울에서 열린 공간 가만히 안 둘 것이다. 예. 발언. 예. 내가 이제 김건희가 원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아. 뭐 한 법은 예. 우리가 청와대 간다는 발언. 예. 캠프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예. 이명수 기자가 와서 좀 도와달라. 예. 한 부분. 예. 원래는 우리는 좌파였다. 예. 예? 우리 김건희 예. 윤석열은 좌파였다. 예. 그런데 조국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 예. 이런 내용을 이제 금지해달라고 한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하면서 이제 입증 방법, 예. 결정문, 예. 결정문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짜거든요. 이 결정문은 우리 결정문 아니잖아. 이 결정 그러니까 MBC 결정문이지. 나 유튜브 화면을 캡처한 거다고 예. 해가지고 1월 17일 제출했어요. 우리 방 예. 했어요. 예. 보면은 그러면 이제 얘들이 이게 봐봐요. 문화방송을 상대로 저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한 걸 우리 서울의 소리 재판은 붙였단 말입니다,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네. 소송 사기가 그러니까 분명하다. 소송 사기다. 법원을 기망했다. 네, 네.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김건희가 이건 김건희가 지금 김건희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건 김건희가 행위를 한 거예요. 그렇죠. 김건희 책임이지. 뭐 변호사한테 미루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가 판결을 결정문을 가지고 인용한 거거든요. 예.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이제 법원에서 서부지법에서 예. 서부지법 제 21 민사부 이제 여기 판사 셋이 판결한 거예요. 예. 여기에서 이제 주문 채무자는 문화방송입니다. 여기는 예. 별지 목록 기재 별지 3 목록 기재 내용에 관련된 사항을 2022년 1월 16일 20시 20분 방송 예정인 당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 등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 편집, 방송, 광고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선 아니 된다. 채권자, 나머지 채권자, 이건 김건희입니다. 김건희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5분의 4는 채권자가 여기도 5분의 4 채권자가 많이 기각이 됐으니까 나머지는 채무자가 부담한다 하고 갑의로증 아니에요. 이거예요. 봐 이제 더 보고 나가야 돼요. 이제 원래 이제 신청 취지란 말입니다. 신청 취지는 이제 그 채권자 김건희가 주의적으로 채무자는 별지 1목록 아까 읽어드린 거 있죠? 예. 별지 1목록 예. 기재 내용에 관련된 사항을 2022년 1월 16일 20시 20분 방송 예정인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등에서 이제 방송하지 말라 예. 이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예. 아까 그거 말고 이제 별지 1을 보여드릴게요. 별지 1 예. 별지 1 별지 1은 이거예요. 서울의 소리에서 취재한 7시간 반 동안 그 내용을 하나도 하지 말아달라 이런 내용으로 청구를 했어요. 신청을 했고 이 서류를 그 다음에 예. 이제 주의요 예. 예비적으로 그것이 안 되면은 전체 방송을 못 하게 할 수 없다고 하면은 재판부에서 한 얘기예요. 예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내용에 대한 사항 관한 사항을 탐사 이제 스트레이트에서 방송하지 말아달라 한 것이 아까 적시한 이제 별지 2입니다 이게 예. 이게 별지 2예요 별지 예. 여기 있죠 별지 예. 별지 목록 그거 다 많이 적어놨네 다 읽어볼까요? 아 읽지 마요 시간 없죠 시간 없죠 예, 별지 목록 이거예요 예. 별지 목록 이건데 예. 이제 판결은 주문 이게 예. 주문이 중요해요 주문은
별지 목록 3호 내용만 예. 방송하지 말고 예. 나머지는 다 하라 했어요. 예. 그럼 별지 목록 3을 봅시다. 예. 별지 목록 3. 이게 별지 3 여기 있죠. 별지 3 예. 목록. 채무자 MBC가 취득한 채권자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 기사 간 통화 녹음을 기초로 한 보도 내용 중 1.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채권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 중 채권자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 그러니까 예. 그때는 도이치모터스가 지금 수사도 안 했지만 예. 수사 중이니까 그 부분은 상략하라. 아. 예. 그리고 2. 내가 정권 잡으면 가만히 안 둘 것이라는 내용 발언. 3.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라는 발언. 이 세 부분을 MBC 측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 서울의 소리에다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다 이겁니다. 아셨어요? 예, 예. 예. 근데 이걸 터잡아서 이걸 증거로 지금 서울의 소리다 첨부해가지고 보면은 여기 판사 재판장 판사 박병태 판사 인진섭 권경선 이 세 사람 판사가 판결한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이거 그런데 이제 우리 소송을 낼 때 예. 우리가 무슨 MBC인 거 마냥 MBC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다시 부연 설명드리면 우리는 MBC가 1월 16일 날 방영을 하고 김건희가 1월 17일 날 소송을 했는데 급해서 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 후에 4, 5일 있다가 1월 21일 날 가처분 신청을 받고 남부지법에서 뭐 아주 사생활인 부분 빼고는 다 방영해도 된다 정해주지도 않았어요. 이런 판결을 받고 그 후에 한 열흘 있다 방송했는데 김건희가 지금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런 내용으로 소송을 했으면 당연히 기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법원은 이걸 가지고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는지 이 판사가 왜 이렇게 했는지 어떤 추측하시는 거 없습니까? 이제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단한다. 여기는 신성 불가침이에요. 아니 그런데 공소장 자체가 판결이 해는 서쪽에서 또 동쪽으로 간다. 아마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전혀 지금 여기는 지금 뭐라고 표현할까요? 왼쪽 장갑을 오른쪽에 끼었다. 아니면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아니 우리도 네. 이해가 되는데 네. 사법 공부로는 판사가 네. MBC 스트레트에서 난 가처분 신청을 붙이고 네. 날짜도 서울의 소리가 방영하기 전에 네. 한 열흘 전에 이거 미리 예언 소송을 했는데 네. 이건 기각을 시켜 맞는 거 아니냐. 나중에 이런 소송을 해도 나중에 서류를 보충하면 받아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사기 소송을 했는데 예. 나중에 그 소송의 내용들을 바꾸면은 예. 사기 소송이 안 되는 겁니까? 계속 그건 처음에 낸 게 사기 소송이면 사기 소송입니까? 사기죠. 근데 왜 판사는 이 사기 소송에 대해서 이런 판결을 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봐봐, 더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봐봐요. 예. 다음부터 예. 화면 한번 띄워줘 봐요. 이제 얘들이 증재 1호증으로 붙인 거예요. 예, 봐봐. 예. 아까 증재 1호증은 예. 판결을. 아, 그냥 말로 하세요. 그 1호증은. 자, 그 봐봐요. 1호증은 아까 그 예. 결정문을 붙였고, 예. 이제 2호증으로 이제 MBC에서 예. 방송했던 예. 화면을 캡처해서 붙인 거예요. 이게 지금. 붙였는지, 우리 거를 나중에 갖다 붙인 건지 이 캡처가 예. 어디서 나온 건지 한번 잘 보세요. 예. 그동안 안 봤죠, 잘. 안 잘 봤죠. 보세요. 예. 자, 김건희, 이재명 씨가 너무 뻔한 걸 좀 많이 했어. 이명수. 네. 김건희, 그리고 이제 뭐 나에 대한 이제 그런 사건들은 이제 자기 푸념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2021년 11월 15일. 그건 이미 우리도 방송한 거 통화한 거지. 그러니까 1월 17일 이후에 1월 20, 1월 말 이후에 네. 우리도 방송을 여러 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거는 우리가 영상을 올린 거나
저거 그래, 나중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 영상은 네. 서울의 소리 영상에서는 네. 1월 17일에는 없었지 않냐 없었죠. 이거죠. 우리가 방송 네? 딱 다물고 알려질까 봐 그러니까, 쉬쉬했는데. 그러니까 1월 17일 날 낸 소장에 네. 왜 증제 이유 쪽 이걸 붙였냐. 그러니까 왜 이 11월 15일 걸 붙였으면 판사가 증거로 인정을 안 해서 네. 이번에 그 김건희가 100% 소송비용도 내고 네. 서울의 소리는 완전 승소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거죠. 이게 보면 서울의 소리에서 김건희에 대한 그동안 정대택이 한 방송은 다 정대택이 만들어냈다. 이런 내용이고. 그러면 그 지금 3년 지났는데 대표님은 정대택이 한 말을 정대택이가 지금도 김건희 생각처럼 이 워딩처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거 뭐 일이라도 있습니까? 뭐 나는 일관적으로 수십 번 들은 거라 저렇게 같은 사항을 똑같이 증언할 수 있는 거는 그 사실이 아니면 난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 없는데 그러면 지금 뭐 저 증거를 나중에 갖다 붙였잖아요 벌지에 추가로 이런 것들이 증거 능력이 됩니까? 이건 근데 저거 속였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걸 서울의 소리가 1월 17일 이전에 방영했다고 거기다 쓰면은 재판부는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소송사기죠. 재판부를 기망하고. 그러니까 저것도 우리가 확인해야지. 이번 소송할 때. 저 증거를 낼 때 이건 서울의 소리가 1월 21일 이후에 남부지법 가처분 난 후에 방영했다고 써야 되는데 날짜도 안 쓰고 이게 1월 17일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판사는 오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재미없게? 아니, 이거 우리가 이제, 김건희는 거짓말쟁이다. 네. 이런 걸 쭉, 지가 해놓은 것도 아니라고 하고, 그런 걸 또 가져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네. 허트했다. 이런 나쁜 네. 얘기죠. 봐봐요. 한번 화면 한번 띄워봐요. 김건희는 지가 지금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밝혀나간다, 지가. 그래서 지가 서울대 석사 나왔는데 그게 나왔다 이거죠. 석사. 석사 하려면 사학기를 해가지고 학사 다음에 석사 후에 박사 아닙니까? 근데 출료만 했잖아 김건희는 서울대. 그러니까 서울대는 이 정규 코스 석사 코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수료증 예. 주는 거 예, 그 예, 6개월짜리 예, 수료증. 돈 주고 다니는 거 예. 예. 그거 한 거죠. 예. 자, 화면 내려보세요. 이제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거 뭐, 이것 가지고 뭐, 이제 전부 붙인 거예요, 이거. 서류가, 서울의 서류가 원흉이다. 이런 것은 이걸 보면서 얘는 이 천만 원을 받았다가 그 사기치려고 말고 이 녹취 내용만 가지고 얘는 거꾸로 우리가 이제 명예훼손으로 걸어가지고 김건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돼요. 근데 뭐 손해배상은 나중에 네. 갈 거고 일단은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의 지금 유력 대선 후보로서 현재는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법에 대해서 자기들은 자기 마음대로 조작을 해서 승소만 하면 그게 합리적인 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동훈, 윤석열, 김건희는 재판에서도 일어났지만 어떤 변호사를 쓰든 어떻게 쓰든 자기들이 법정에서 판사가 무죄고 배상해라 하면은 그게 다 승소한 걸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양심이라고는 없는 인간들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 재밌다고 하니까 네. 이걸 한번 보여줍시다. 네. 자 김건희. 조금 나이 드신 분이 맨날 조금 걱정해주고 완전 그러니까 왕자 써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좀 드신 분이 맨날 할머니가 써줬다. 이것도 사기 아니에요. 네. 이것도 사기. 김건희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그게 무서운 거지. 이제 그 유튜브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거 2021년 10월 2일 날 그래가지고 거기다 그냥 했었는데, 무속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무속인. 그러니까, 김건희, 우리가, 그리고 무속인 만났다가는 여기는 소문이 금방 나서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왕자를 써준 사람이 무속인이다. 소문 나서 아니고 할머니가 써줬다. 그런 얘기예요. 자, 김건희,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무속인 안 만나. 내가 더 세기 때문에. 지가 무속인이라 이거죠. 지가 이제 김건희, 야 명신아, 너 아저씨도 점 좀 봐주라. 어? 문자로 주어. 너 아저씨 전화번호 알지? 그러니까 김건희 솔직히 내가 더 잘 알지. 무슨 무속인을 만나. 이제 하는 거요. 내가 더 잘 안다. 잘난 척 하니까 원래. 네. 무속인들도 내가 다 가르친다. 이런 식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미투 얘기가 나와요. 미투 터졌는데 돈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거 아니야? 네. 돈. 이것은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또 더 심한 얘기가 나와요. 보수들은, 이제 김건희가, 보수들은 챙겨주는 게 확실하지. 확실하게 너 양자택이한테도 받았잖아. 그렇게 조나무기한테도 받고, 다 받았잖아. 그렇게 뭐 공짜로 부려먹거나 이런 일은 없지. 내가 봐서는. 내가 봐서는. 다 내가 겪어봐서는. 그러죠? 맞장구를 쳐야죠. 예, 예. 예. 자, 우리 저 독자들도 좀 많이 좀 봐주세요. 이거 진짜 이거 재밌다. 이거 자, 무슨 말이에요? 돈은 없지. 씨. 바람은 피워야 되겠지. 이해는 다 가잖아. 나는 진짜 다 이해하는 거야. 나는 진짜 경험이 많아서 다 이해하거든. 이거나 똑같은 거잖아. 참 이 정말 이게 얼마 천박스럽고. 그러니까 김건희가 나는 진짜 다 이해하거든. 왜? 다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남자가 돈은 없지. 어느 진보 쪽 운동권 뭐 예술가도 좋고 진보 쪽 사람들이 돈은 없지. 씨, 뭔 바람은 피우고 싶은데. 바람은 피우고 싶은데. 애인은 없고. 이해는 다 가잖아. 나는 진짜 다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같은 동료들이라든가 뭐 미투하는 거죠. 겪어봤으니까 아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터지게 되는 거야. 안 주니까, 공짜로. 자, 이제 이것은 이제 김건희가 한 얘기가 아니고. 자, 김건희가 또 여기서 합니다. 아이, 보수는 돈 주고 해야지. 절대 그러면 안 돼. 나중에 화당해. 절대. 좀 야한 얘기네. 뭘 보수. 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좀 야한 보수는, 얘기네. 보수는 돈이 많잖아요. 뭐 여야 해갖고 뭐 국힘당 재산 등록하는 거 보면 돈 많잖아요. 그 황보승인가 하고 한 그 상간남도 정정복이 돈 많잖아요. 돈 많아요. 저 부산 체육회장도. 그러니까 돈으로 막은 거 아니에요. 저기 건설회사하고. 그러니까 황보승이는 잘 있대요. 황보승이 요즘 상간남 만난대요. 황보승이 상간남 돈이 많으니까 황보승이가 돈으로 때운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다 증거로 붙인 거예요? 이제 증거 다 붙인 거예요. 왜 근데 조심님도 조심하라고요. 이걸 왜 증거로 붙여 쟤들이? 조심님 조심하라고 그래? 뭐 이제 뭔 얘기가 나온지 알아요? 여자 있다 이거야. 조심도 애인 있다 이거요. 근데 왜 이걸 증거로 붙이냐고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 명예훼손으로 걸자고 이런 것도 걸어요. 하나씩 판단은 이제 경찰이 할 거고 해주든지 말든지. 그래서 결국 이번 소송에서는 아까 처음 들어오신 분은 알겠지만 MBC 가처분 신청 서류를 붙여서 했는데 저런 내용들이 이제 아주 사생활이라고 생각해서 붙였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대통령 후보나 대통령 부인이 사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사진 기자들은 멀리서 찍어가지고 파파라치라고 이제 파파라치 그래가지고 다 내보내는 건데 사생활이 없다고 보면 맞는데 뭐 법원에서는 사생활 인정해줬나요? 10분의 1이라도? 뭔가 이제 10분의 1 쪽에 판결문 받아봐야지만 뭔가 일부 인용을 했으니까 10분의 1 주라고 한 거죠. 이 중에 10분의 1을 인용한 거죠. 10분의 1을?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김건희가 이제 이렇게 소송을 해서 이겨서 1,000만 원 배상이 나오고 사실은 소송비용 90%를 내라 했는데 이걸 가지고 김건희 심리가 어떻게 창피하기도 한 일인데 이걸 언론에 대고 기부하겠다고 발표를 해가지고 이게 더 많이 확산됐는데 김건희한테 득입니까 실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그 얘기는
우리가 항소를 하고 항소로 이 얘기를 하고 소송 사기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접수하면서 기자회견하고 그때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는 우리가 추측성 판결문을 추측성이 안 봤으니까 지금 여론이 판결문을 안 봤으니까 아니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냐. 우리는 그건 법에서 하는 거고 김건희가 1,000만 원 기부한다고 했을 때 인터넷 댓글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네. 잘했다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 네. 김건희가 이번에 그 사기 기부라고 우리는 부르겠는데 돈도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는데 확정적으로 기부하겠다 했으니까 이건 뭐 사기 기부라고 밖에 없는데 조작질이고 사기질이죠. 근데 네. 지금 뭐 국민들은 이걸 신뢰를 안 하고 김건희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언론 댓글이나 그 어떤 네티즌들의 의견을 보면 그것은 이제 독자들이 판단할 거고 독자들이 판단하겠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명명 우리가 지금까지 한 시간 동안 얘기한 대로 처체 말도 안 되는 소를 제기하면서 엉터리 다른 증거를 갖다 붙여가지고 방송하지도 않는 애를 낳지도 않았는데 애가 똥 쌌다고 이렇게 한 식이니까 이것은 뭐 우리가 말하면 국원 뭐 하고 이 방송을 보고 우리가 낸 아까 그 보도자료 같은 걸 봤으면은 윤석열 처 김건희는 정말로 나쁜 여자다. 악마다, 요녀다, 이런 것은 국민들이 다 대다수가 판단하겠죠. 아, 지금 저기, 김건희 특검 여론조사 해보니까 특검에 67%인가 얼마 나왔는데. 그렇죠. 윤석열 지지율, 그 부정 지지율보다 더 높지 않아. 윤석열 부정 지지율은 뭐 62% 이렇게 60%대인데, 김건희 특검은 거의 70% 육박하는데, 윤석열을 더 미워할까요? 김건희를 더 미워할까요? 우리 국민들. 저는 누굴 더 미워하세요? 저는 저기,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최은순이나 똑같은. 아니 정 의장님 그 중에서도 제일 미워한다면 누굴 더 미워할 것이요? 윤석열이죠. 윤석열은 왜 미워하냐? 네.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임명장을 받은 검사 신분으로 어떻게 그런 추악한 여자인 줄 알면서 그냥. 오다가다 유흥 관광지에서 만났다든지 뭐 유흥업소에서 만났다든지 그러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거요. 근데 정대택이 고소당해갖고 도망다니다가 찾아왔잖아요. 사건을 부탁으로. 그런 사람을 그런 것을 약점을 잡아서 그 치마폭에 들어가서 그 집에 가서 동거생활한 윤석열 이놈이 정말로 양아치고 정말로 인간이 아닌 거죠. 나는 김건희가 더 나쁜 것 같아. 아니 내가 왜 그러냐면 제 얘기 들어보세요. 네. 윤석열은 어느 한 면에 술이나 좋아하고 무식한 데도 있고 순진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 요녀 김건희를 만남으로써 윤석열의 그런 순진한 면이 싹 가셔버렸다. 김건희한테 세뇌당한 윤석열이 나는 더 김건희가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참 대표님 차라 그런 이 남자와 윤석열과 김건희 윤석열이가 지금 지가 검사 신분으로 범죄자 다스리듯이 김건희 최은순을 잡들이 했어야 되고 나는 일찍이 윤석열한테 편지를 보낼 때 네 동거생활하는 김명신은 이러이러한 죄를 졌고 네 장모 동거녀 모친 최은순은 이러이러한 죄를 졌고 그 동거녀 모친의 내연남 김충식은 이러이러한 죄를 졌다. 그 중에 하나인 법무사 누구누구는 이렇게 범죄 자수를 다 했다. 그러니까 네가 너 지금 동거녀하고 장모는 자수를 시키면은 자수를 시키든지 하고 이제 모해이중죄 같은 건 자수를 하면은 죄가 경감이 되고 하는 거니까 너 자수를 시켜라. 그리고 그 브로커 김충식이는 일벌백계 하라. 오늘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정신 지가 국가의 녹을 먹는 검사라면은 최소한도 신용은 했어야지. 나를 정신병자로 몰았잖아요. 뭐 그 부분은 그런데 한때 윤석열이는 검사 사퇴를 내고 이 기록이 왜 안 나오는 거 여러분 윤석열 26년 검사 안 했죠. 1년간 법무법인 태평양에 가서 변호사질 했어요. 그 당시 현대 사건 와서 변호사 하다가 검사 그만두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정상용이
법무법인 태평양에 있던 정상명. 네, 정상명이 네. 예, 검찰총장을 임명되자. 아, 이놈이 아들 결혼할 때 줄에 섰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들어왔어요. 정상명이가 검찰총장 안 됐으면 윤석열은 그때 이제 변호사로 끝나는 건데 내가 윤석열은 중간에 검사 사표로 낸다는 얘기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근데 김건희가 사표 내면은 네. 너하고 안 산다. 아, 이혼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때 윤석열이 사표를 내게 놔뒀으면 오늘날 이런 란이 안 벌어졌을 거 아니야. 그래서 김건희가 더 나쁘다고 나는 거기에 휘말린 윤석열 그놈이 봐봐. 아, 윤석열 그놈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네. 뭐 누구누구 약간 한때 그 2017년도 2016년 17년 2018년 막 박근혜 이명박이 막 수사하고 우병우 잡아놓고 할 때 그때 추억을 회상하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 뭐 주 뭐 기자라든가 뭐 누구들 내 거론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아무리 여우짓을 했든 어쨌든 김건희, 최은순, 윤석열 셋을 놓고 볼 때는 제일 나쁜 자가 윤석열이죠. 윤석열이가 지가 검사라는 직분으로 피의자. 근데 이제 정상 지금도 하는 짓거리 봐요. 정상적인 인간으로 보면 맞는데 윤석열은 예, 그 재수 구술해가지고 아버지한테 호수로 매맞으면서 이런 좀 말하자면은 약간 모자란 사람이 검사가 됐다고 나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예, 남 술 잘 사주고 예, 어디 노래방 가서 노래 잘 부르고 예, 구두짝에다 술 따라 먹으면서 조폭같이 예, 어떤 조직을 관리하는 데는 탁월한 능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윤석열은 보수로서 성장한 거지 유능한 법조인으로서 성장을 했다고 안 봐요. 그리고 사리분별이 분명치 않고 예, 그래서 그 이명박 때 줄을 탔잖아요. 엊그저께 한동훈이 얘기했듯이 이명박의 BBK 사건을 수사할 때 무혐의 준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이 책임이 없냐 하니까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당시 이명박은 살아있는 권력이라 증거도 수집할 수 없었고 증언도 들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살아있는 권력 지들이 이명박을 그 당시에 그렇게 한다면 지금 김건희는 추사가 안 되는 게 그런 이유에서 안 있나 이렇게 이제 어느 국회의원이 물었는데 예,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때는 뭐,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이명박이 BBK 때는 이명박이 찾아가서 꼬리곰탕 먹고 불기소 해준 거 아니에요. 무슨 증거가 없어요. 한동훈이 그놈도 그놈이 지가 그러니까 지가 10년이 지난 후에 지가 증거를 찾아서 구속을 죽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나는 그냥, 한동훈이는 사람 같지 않아서 진짜 한동훈이 걔는 왜 그래요 사람이. 그 국회나 답변하는 거 보면 이건 사람들은 가한테 열광하는데 내가 본 한동훈이는 술집 옛날에 무랑르주 이런데 그 저기 접시 들고 다니는 딱 그 저 웨이터 스타일. 아니, 접시도 아니고 옷 입고 다니는 것도 문 앞에서 손님 안내하는 쫄깃. 그러기도 하네요. 그 좀 쫄랑쫄랑하면서 손님 안내하지 않아. 무슨 말 무슨 마이크는 지가 딱 쓰면은 지 높낮이를 딱 맞춰 놓는 거지. 그걸 밑으로 짜놓고 말할 때는 그 째내냐고 고개를 숙이고. 다 한 시간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응징 방송 시작하죠. 지금까지는 예, 오프닝이었고 이제 어떤 그 대본을 가지고 자, 5분 동안 약 예, 5분간 예, 예. 지금 아까 조작질을 뭔 조작질을 했는가 예, 예. 그럼 마지막, 화면 한번 대줘봐요. 좀 잘 보세요. 예. 놓치지 말고 이것은 저기 홍사훈 씨가 잘하던데 예. 윤석열 처 장모하고 정대태기가 20년 전 이 약정서를 쓴 겁니다. 이건 처분문서. 약정서는 서명날인 있어야 되는 거죠. 최은순이 주민등록번호 도장 다 서명날이 있는데 요걸 가지고 이 약정에 의해서 돈이 53억이 현금이 남았고 120억을 추징해야 돼요. 근데 이것들이 나쁜 짓을 해서 정대태기가 최은순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해요. 내가 26억 5,500만 원을 승소를 해요. 가압류 승소. 그냥 도장만 있으면 찾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봐요. 김충식, 최은순, 백윤복 법무사가 모의를 해요. 녹취록은 이게 최은순이가 된 거니까 여기서 물어요. 이제 저기 백윤복이가 여러 번 작업을 한 거예요. 회장님 이제 최은순한테 하는 얘기요. 옛날에 회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중요한 얘기는 흘려듣지 않는데 이익은 그 사람 역할만큼 준다 줄 거냐 하니까 최은순이가 당연하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제 약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 약정을 이제 그것이 하고 이제 법무사한테 여기 이제 5억 5천만원짜리 수표 등 해가지고 김건희 명의 6천만원 차용증, 김건희 명의 아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약 6억 원 상당의 수표와 집을 줘요. 돈은 2억 6천 원이 갖고 아파트 34평 가락동에이니까 약 6억 원이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중요한 건 이 고소장을 작성해서 내가 일부러 여기 팩스 번호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붙여놨거든요. 최은순이가 안강민 사무실에서 고소장 초안을 작성해가지고 법무사한테 보내줍니다. 고소장을 그래갖고 같이 고소를 해요. 어떻게? 고소장에다가 이 도장이 없는 이렇게 도장을 다 지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해요. 최은순이가 아까 백윤복한테 이 약정서를 안 쓴 걸로 좀 해달라. 그러니까 거기 내 도장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안 썼다고 하냐. 도장을 그랬더니 도장을 지우면 될 거 아니냐. 내가 양재택이도 있고 이 정재택을 고소할 때 정관 변호사를 사서 고소할 테니까 그걸 좀 승낙해달라. 그러니까 법무사가 그러면 검찰은 그렇게 넘어가자. 판사는 짱구냐. 그러니까 최은순이가 한 얘기 있어요. 순진하시네요. 판사한 돈 싫어합니까? 그 백인복이가 죽기 전에 저 증언 서는 거 다 있어요. 요 놈을 붙여가지고 정대택이한테 강요당했다 해가지고 제 강요죄가 됐고, 봐봐요. 이 강요당은 약정서를 첨부해서 26억 5,500 민사소송을 했다고 제가 소송사기 미수죄예요, 제가. 대표님, 내가 당해봐서 소송사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아니, 하여튼. 이제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잠깐 더 내려봐요. 이거 하나. 내려봐요. 예. 하나만 더. 이제 어떻게 그것을 날 엮었는가. 나중에 내가 별도로, 이 시스템 시설을 해가지고 내가 우리 방에 앉아서 독자들한테 싹 보여줘야 되는데. 아, 그 지금 요 서울의 소리도 수십 번 하셨어요. 아니, 이 부분 안 했어. 이 부분 아는 걸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예.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검사들이 얼마나 악독한 짓을 했는가. 아, 다 얼마나 많이 했는데 서울의 소리서요. 자, 봐봐요. 검사 이름까지 다. 여기서는 검사가 여기 도장이 없는 걸 다 인정을 해요. 왜 정재택이 말처럼 왜 도장이 없는가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놓고. 이것도 여러 번 방송했어요. 가만있어 봐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검찰청에다가 아까 도장이 없는 약정서가 아니고 도장이 있는 약정서를 보내가지고 감정을 해요. 그래놓고는 봐봐요. 여기 잘 봅시다. 잘 봅시다. 아까 이게 나를 고소하면서 처음 본 약정서인데 여기다 대놓고 그래요. 왜 이 약정서에 도장이 다 보이는데 정대택이 너는 안 보인다고 하냐. 그래서 저는 안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검사가 왜 안 보이는가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저는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또 자세히 봐도 안 보이는가요? 그래서 네, 안 보입니다 그랬는데도 정대택이는 여기 도장이 다 최은순 정대택 백인복 이름 옆에 도장이 보이는데도 안 보인다고 했다고 무고인지 여 봐봐요 무고인지 여기 도장이 다 보이는데도 응? 무고인지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면 내리세요. 자, 22분 22초 들어봐요. 차라리 뭐 최 회장님 사실 내가 이만저만 하니까 나 좀 도와주셔 하면은 우리 엄마가 그걸 왜 안 도와주겠어. 도와주고도 남지. 예. 사람이 살다가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욕심나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다 우리 인간사가 다 비슷하잖아. 예. 그거 갖다가 그렇게 무슨 내가 양 검사랑 동거였다고 막 서울에서 떠들고
그냥 사람을 갖다가 완전 그렇게 그냥 저주를 퍼붓고. 아, 근데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이나 자기나 그렇게 잘 되겠냐고. 야, 꺼! 너까지 봐봐요. 야, 명신아. 이게 너지? 이게 양재택이고. 자, 둘이서. 난 지금 아까 그걸 말을 갖다 해석을 해주자고요. 유부남이 동거 안 했다고 하니까. 봐요, 그걸. 아, 왜? 여기. 이게 지금 중요하지, 양대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동거했다고 안 했다고 하니까 한 것을 증명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네. 그러고 증거를 붙여주자고요. 네. 그러니까 자. 그 지금 현재 양재택과 동거했니 안 했니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정대택 회장님은 여러 차례 지금 고소, 고발. 양재택이 당했죠. 직접, 양재택이도 직접 고소했잖아. 100은 정도 나오고 정대택이도 그러니까, 나오고. 고발 근데 양재택은 네. 나는 직접 고소 안 하고. 양재택 쳐도 뭐 고소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서울의 서류에서 방송한 걸 가지고 고소했으니까 네.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그 양재택과 동거 사실에 대해서 김건희는 줄리에 안 했다고는 공식석상에 가서도 얘기했잖아요. 그 윤호종인가 누구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든 나 줄리 안 했어 해서 막 웃었다잖아. 근데 양재택과 동거했네 안 했네 부분에 대해서는 뚝 떨어지게 안 했다고 한 일이 있어요? 안 했다고. 녹취록 말고도. 내가 일하고 공부하는데 내가 검사하고 어떻게 동거하냐. 어느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뭐 여러 번 했죠. 계속. 거기 반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네, 이제부터 반론해 주세요. 증거로. 예, 예, 증거로. 증거로. 이게 김명신이에요. 2007년도, 8년도 사진이에요. 이게 네. 7년. 양재택이고. 네. 그러면. 나는 여기 금 접는 것은 여기를 윤석열이 왜 동거했으면 동거한 건 흉이 아니야. 나는 흉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좋은 여자 있으면 할 수 있어. 예. 그걸 욕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하면서 여기 보면은 여기 김충식, 최은순, 백윤복 셋이 녹취를 해요. 그런데 예. 보면은 김충식, 최은순 법적으로 가는 거지. 법원에 가서 현직 판사한테도 물어보고 검사한테도 물어봤다. 그러니까 정대택이한테 누명을 씌우는 그런 뒤에 조작질을 김건희가 했다. 난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가지고. 그래갖고, 최은순이는 정말로 시골 노인, 70, 그러니까 그 얘는 이런 그런 배포는 없어요. 내가. 최은순은 네. 좀, 이제 도둑을 치면 좀 도둑. 근데 김건희 얘기는 우리 어머니는 엄청 착한 여자다. 아니, 착한 그러면 그 얘기도 나중에 내가 해줄게. 네. 엄마 낙진인가 네. 나온다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녹취록은 이게 33회각인데 일부 내가 가져온 거고. 자 그러면 김명신이가 동거한 주로 양재택이하고 살았으니까 여기 이렇게 대련 아파트 201호 이게 201호. 예? 야 명신아. 너 여기 살면서 8층에 올라갔잖아, 8층. 어? 밤에 자고 아침에. 그런데 여기서 왜 이야기하냐. 여기 원예는, 아니, 이건 내가 버리고, 이게 변호사, 이 법무사한테 준 아파트거든요. 그리고 너 이 송금 확인서, 네가 가락동에 와서, 네가 201호 살다가 너는 서초동으로 이사 갔는데, 넌 9월에 갔잖아. 2004년 9월에. 2004년 10월에. 왜 가락동에 와서 너 할머니, 외할머니 주민등록증을 빌려가지고, 응? 양재, 우리 엄마 도와준 검사한테 돈 보낸다고 주민등록증 빌려다가 이 외화 송금을 시켰잖아, 네가 응? 이것도 양재택과 네가 통고한 그 유일한 증거고. 또 이것도 이제 한 번은 김모 씨로 이제 차명이니까 너 엄마 최은순이 앞으로도 최은순으로도 보냈고 만불 최은순 여기 만불 최은순 여기 최은순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걸 이제 이 계좌가요 미국 아메리칸 웰스 파고뱅크라고 미국의 은행 예. 계좌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무렵에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줬다는 거야. 양재택. 양재택하고, 이제, 뒤에 나오지만, 양재택하고, 김명신하고 결혼하는 조건으로, 뭐, 그런 미국에 있는
그 생활비를 근데, 미국에는 아들 두라고. 근데 나는 거기에 의구심이 드는 게 그 네. 당시 동거하고 있었어요 양재태우 김명신이. 동거했죠. 돈 보내줄 때. 네. 그럼 몸 주고 왜 돈을 왜 보내줘? 서비스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인 대신 돈을 오히려 받아야지. 정대택일 노명을 씨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준 이유가 어딨냐? 네. 그러죠. 여러분 일상적으로 뭐 어디 가서 남녀가 좋아서 본부인 모르게 산다면은 오히려 남자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죠. 왜 김건희는 그 본 부인 양재택 본부인한테 돈까지 붙여주고 했냐? 네. 요 부분에 네. 이제 그러니까 흥망이 아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요걸 설명해 달라고 질문을 네. 드리는 거예요. 그 근데...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옆에서 설명하셔야지. 나는 이걸 보 내가 다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옆에서.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얘기를 뚝 스톱시키고 설명을 네. 해요. 그렇게 그래서 네.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연인 관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서로 먹이 사슬로 네. 김건희는 몸 주고 돈 주고 쉬운 순의 어떤 그런 범죄 행위를 양재택이 봐줬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증거를 내면서 말씀하신 저는 거잖아요. 20년 동안 네. 내가 헤드라인에 딱 써요. 치은순과 차녀 김명신은 성과 외화로 성과 외화로 검사 권력을 매수하여 나에게 노명을 씌워서 나 정대태는 진영을 다뤘고 이렇게 파산됐다. 이걸 계속. 근데 내가 생각해보면 치은순이 정 의장님한테 어떤 금전적인 원한뿐 아니라 어떤 여자가 온유월에 한을 품을 만한 원한도 사신 것 같아. 그 얘기는 내가 어디가 다시 그런 기록이 다 있어요. 네. 나는 치은순이가 나한테 싸움을 거는 건 돈이 아니다. 돈이 아니다. 그러니까 온유월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뭐 네, 온유월에 그런... 서리가 내린다고 뭔가 돈도 수백억 수천억도 아닌데 이렇게 모함을 해서 죽이려고 한 거는 엄청난 한이 서려 있는데 그 한 서린 부분 모르는 분들한테 왜 한이 서려 있어요 지원순이? 그러니까 아까 그 녹취록 아까 읽었던 녹취록을 길게 보면은 법무사를 매수하면서 네. 정대택 지가 잘났으면 얼마 잘났냐? 아, 건방지다. 아, 그게 다 지원순을 따뜻하게 안 해주셨네. 네. 따뜻하게 등을 떠들어주고 이랬어야 되는데. 아니 밤 11시에서 속 오라면 가지고 했어야죠. 나 야 밤 달밤이 제일 좋아냐 왜 거기 가냐고 아, 내가 여자는 내가 보면은 지금 저도 아 내가 너무 야박하게 했다. 그건데 지훈순 미안하다. 그때 내가 그 나 너무나 둘 있을 때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법무사가 있는 데서 너한테 직선적으로 막 그렇게 내가 그 참 내가 뭐 그 깐족거린다고가 좀 그 좀 점잖게 했으면 좋은데 내가 표현이 잘못된 것은 알아. 내가 그래서 그 업보를 지고 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고 있는 거다. 네, 오늘 치은순 씨가 나한테 감사해야 돼. 드디어 정대택 회장님의 사과를 내가 오늘 받아들였어. 그 부분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죠. 근데 내가 그 장성철이가 네. 그 저기 X파일 윤석열 네. X파일을 처음에 이제 이런 걸 보고 X파일 속에 이게 있잖아요. 애화 송금사 네. 이거 한번 띄워줘 봐요. 의화성금사가 있잖아요, 이런 네. 거. 이런 건 개인, 본인이 아니면 네. 누구도 취득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장성철은 그 종편에 나와서 윤석열 X파일은 어느 개인이 만들 수가 없고 기관이 개입된 거고 사실관계 입증이 되더라 했던 거죠. 다음 독지로 가보죠. 다음 독지로.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게 뭐냐. 이게, 야, 명신아. 너고 너는 2004년 7월 8일 날 영종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너 양재택이 출발해 갖고 체코 프라하로 갔잖아. 근데 왜 기록이 없는 거야? 응? 네가 장난한 거 아니야? 저 정대택 아저씨 국정감사도 못 나가게 하고 저 서울에서 우리 초심 백은정 대표님 말씀 않고 네가 지금 대통령 아니냐 그때부터가 네가 세도를 부렸던 거 아니야 어? 너 같이 사는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하고 뭐 할 때부터 자 이런데
아까 그 보면은 그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내 최은순, 김명신, 양재택을 뇌물죄로 고소를 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한 거고, 자, 인증서를 내 요약해. 이 인증서는 그 김명신이가 100일 지날 무렵, 이 사람 얘기 들어가면은 최은순이가 김명신을 낳고 100일 지날 무렵부터 데려다 길렀다. 그 할아버지가 쓴 거야, 이게. 응? 자, 읽어볼게요. 요약합시다, 그러면. 여기 있네. 이 최은순의 자녀 김명신은 2002년, 초원에 실패하고, 가락동 소재 대련 아파트 201호에 혼자 거주하며, 서울중앙지검 형사사부장 양재택 검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지낸 사실이 있으며, 탄원인도 양재택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응? 너 그 할아버지 건축하다 사건 나면은 양재택이 찾아가면 잘 해줬다고 그러던데. 응? 자, 그 다음에 녹취록에 보면은 봐봐요. 이거 녹음도 이제 들려줘야 되는데, 이건 내가 이제 이분한테 직접 받아갖고 녹음도 있어요. 김명신은 양검사네 엄마네 집까지 자기 저기 명신이가 다 살림을 한다. 쥐락펴락한다. 네가 양재택이 어머니 집에 가서 네가 왜 살림을 해줘? 동거생활 안 했으면, 어? 그 첩질 안 했으면. 그리고 너 고모 있지? 저 잠실 송파 장미 아파트 상가에서 저기 옷가게하는 고모 있지? 그 고모가 그런 거야, 너 보고. 네 나이가 젊은 애가 뭐가 부족해서 여자 있는 사람 천들어 서냐고. 그 고모가 하는 가게가 나 아는 사람 가게야. 그 다 양쪽에서 들은 거지. 너 이제 지금 몇 시야?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너 이제 양재택이가 김건희하고 양재택이하고 동거생활했다. 애첩이었다는 것은 확실히 증명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그 김건희가 이제 계획을 세워놓기는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받으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이란 서울소리 등등 언론들을 다 경찰 검찰 시켜서 기기하고. 또 이제 정대택 회장을 굴복시켜서 양재택 동거설 없는 걸로 만들어서 정대택 회장을 또 압박할 거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기간이 나는 2년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서초경찰서에 제 얘기 듣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검찰 독재공화국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쟤네들은 막 겸용이라도 선포해서 빨갱이들 잡자고 지금 윤석열 지지자들은 카톡에서 그러고 있는데 김건희가 지금 갈 수 있는 길, 윤석열 김건희가 갈 수 있는 길은 정상적인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통치하기는 이미 틀렸다고 쟤들도 판단할 거고 독재를 써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독재를 쓸까? 그러면 군인들을 포섭해서 그 총칼로 한다든지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을 가지고 간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윤석열 지금 그만한 정치적 기반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수라고는 박근혜 지지자들도 많이 떨어져 나왔어요. 심지어 강실험이나 신해시까지도 지금 신해시가 좀 이번에 뭐 최고위원 잘랐다고 욕하는데 결국 걔들은 다시 달라붙어요. 그래요. 걔들은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최악의 수단을 동원해서 어떤 국민을 여론으로 지지를 못 받으니까 공포로 지지를 받겠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막으려고 촛불 집회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시간에는 녹취록 좀 많이 듣게 준비 좀 해오시죠. 끝내려고요? 그럼 더 쉬려고? 끝냅시다. 아니 더 쉬려면 더 쉬어. 끝내 그럼. 아니 조금 더. 피곤하신데 감기도 걸리셨고. 아니야 녹취록 한 구절 더 듣고 가요. 마지막. 22분 54초. 예.
하늘이라는 건 이게 다 이게 법칙이 있어. 그래도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 세상을 그래도 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이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이 행운이나 복이라는 걸 안 줘, 이 세상에서.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네, 거기까지야. 김명신이가 이거 도사님이네. 하늘이라는 건 다 이게 법칙이 있어. 아무리 세상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행운이나 복이나 이런 걸 안 줘. 이거 정 회장님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야 그런데 전 야 명신아 너 그런데 왜 법무사한테 1억을 집을 줬으면 됐는데 왜 1억을 가지고 와서 애원을 하고 눈물 빨아먹고 왔다면서? 어? 1억을 가지고 2005년도에 이제 법무사가 1심에서 증언을 뒤집으려고 그러니까 13억을 주기로 한 돈을 내놔라. 그러니까 돈 1억 5천, 2억 주고 아파트 준 걸로 퉁치려고 하니까 돈 내놔라. 안 그러면 다, 저기 내가 자수한다. 그러니까 1억을 들고 간 거요. 야, 김명신, 니가 13억을 주기로 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니가 써먹었으면은 다 줘야지 왜 안 주려고 그래. 딱, 어? 두 번째. 너는 그래도 안 되니까, 여긴, 이것은요, 시청자분들, 이거는 법무사 부인의 가계부에서 증거로 낸 건데, 김명진은 무슨 짓을 하냐. 법무사 부인을 지금 얹어봤다고, 지가 카풀해가지고, 지 어머니, 최 회장 생일날, 최은순이 생일날, 법무사 부인을 김명진이가 카풀을 해가지고, 근데는, 김명신이 언니 김지영이가 분당에 산 걸로 알아요. 파크뷰인가 뭐 분당 이 정자동 쪽에 거기 가서 이제 뭐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뭐 언니 하면서 뭐 했겠죠. 꼬시는 꼬드기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저 내 얘기 들어보시죠. 백 교수님. 네. 백윤복이 나중에 죽기 전에 나한테 그 변호사 남영용 변호사 말하고 하소연할 때 자기는 최은순의 간이라도 빼줄 듯한 감언이설과 돈에 환장을 해서 너를 배신한 부분도 있지만, 야, 지 마누라가, 지 마누라, 여기 지금, 김명진이가 카풀에서 최은순 생일에 갔다 온 이게 마누라거든요. 야, 지 마누라가 정대 친구 돈보다 최 회장 돈이 더 맛있겠다고 최 회장 쪽으로 줄 서라고 했다는 거야. 얼마나 꼬셨으면은 김명신이가 지 차에다 태고 다니면서. 아, 그 여자를. 그러니까. 김건희한테는 남자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자도 넘어가네. 남녀 구분 없이 다 넘어가는 거요. 그러니까 백윤복이가 결정적으로 지금 중학교 동창이잖아요. 아, 그러죠. 근데 중학교 동창이 정대태 회장을 모함할 때 그 결정적으로 백윤복 부인을 김건희가 차에다 태우고 얼마나 돌아다녔대요? 그건 모르겠어요. 뭐 말 듣기로는 워커쇼도 다니고 자주 다녔대. 아 그것은 뭐 그건 뭐 구체적인 횟수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러 번이래요. 한두 번이래. 그러니까 뭐 그건 뭐 그것까지. 그분 살아 계시잖아 지금. 네? 전화로 물어볼까? 아, 전화 안 돼. 그 사람 잠수 탔어. 잠수 탔어. 그러니까 백윤복 법무사 정 회장님의 중학교 동창 부인을 김건희가 태우고 다니면서 근데 김건희는 원래 정 회장님 그 원한이 없잖아요. 원한은 최은순이 있는데 왜 김건희가 나섰어? 그러니까 큰 돈이 보이잖아요. 큰 돈이. 김건희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느 의사와 결혼했다가 이제 몸만 빠져나왔잖아요. 이제 처세 이제 저 지가 재벌집 딸 행세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내가 듣기로는 20억 돈? 아니 그러니까 그 최은준이가 이혼하고 왔으니까 딸을 미워하기보다 증오하는 거지. 막 미친 일 아니에요. 동네 뭐 창피하지. 저기 의사 사위 얻었다 해서 있는 거 없는 거 해서 보내고 뭐 예단도 그때 돈 5천만 원 줬다고 하니까 광주까지 찾아가서 나름대로 이제 과하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잘 할 줄 알았는데 얼마 안 돼서 좀 나오니까 미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하는 얘기는 벌레처럼 본다, 아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선입견을 갖고 걔를 처음 만났던 거고, 저 엄마가 나중에는 이제 저 엄마가 그러면서 그 당시에 최은수는 내가 그랬잖아요. 통 마이너스 뭐 1,200만 원도 아니고 2천만 몇백만 원 쓰면서 그것까지 보험료 내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사치스러운 애니까 저 엄마 돈 뜯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나도 저 미투 이제 뭐 보호 저기 대가 못 받으면은 지 엄마 돈을 뜯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었죠. 아, 그러니까 최은수는 돈보다는 연정 이런 배신감 때문에 그랬고, 김건희는 엄마 보니까 돈이 한 20억 되잖아. 26억. 그러니까 그 중에 절반만 해도 10억. 네. 이렇게 돈 때문에 그 법무사 부인을 차에 태우고 워커힐 그 어디 쇼도 가고 이랬다 이거죠. 가계부에 보면 그렇게 근데 있어요. 그 여자가 자기 남편한테 기왕 돈을 먹으려면 저기 친구 돈보다는 최은순 돈이 맛있겠다. 이 얘기를 김건희 화술에 녹아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죠. 정대택이 친구 돈보다 최 회장 돈이 더 맛있겠다. 그래요. 하여튼 김건희가 이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현재도 전혀 변함이 없다. 이 그 당시 하던 수법을 엊그저께 서울에서를 향해서 사기 소송을 내가지고 그 1,000만 원 승소가 나고 실질적으로 변호사비 90%를 저보고 물어주라 했는데 그 돈을 받을 것처럼 2심도 안 끝나고 3심도 안 끝나고 서령 현재 1심에서 우리 서로 항소를 안 해서 재판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740만 원씩 두 명의 변호사면 1,420만 원. 지금 저 740만 원씩 쳐준대요. 그 법정에서 쳐주는 게. 그 두 명이면 유재열 변호사가 그러니까. 그래서 1,000만 원을 상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김건희를 돈을 줄 게 없다. 오히려 1,000만 원을 상여하는 돈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변호사의 법률 해석, 제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돈을 받은 것처럼 내일이라도 당장 받을 것처럼 지금 지진이 나서 수만 명이 사망한 저 터키 지진 기부한다는 이런 사기 기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인간으로 설 도리입니까? 특히나 김건희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자 여러분 제 얘기 들으셨죠? 돈을 받을 수 없는 돈을 받는다. 차라리 아크로비스타 302동을 팔아가지고 내가 터키 지진에 전부 기부하겠다. 이랬으면은 선행이라 할 수 있는데 아니 조그만 언론사 등쳐먹으려고 했다가 등도 못 치고 지금 오히려 돈을 물어줘야 될 판에 이걸 갖다가 기부? 그래서 저희는 김건희의 이번 손배소 1억을 사기소송과 사기기부라고 명하고 수일 내로 정 회장님과 우리 변호사 상의해서 사기소송을 형사적으로 우리가 서울의 소리가 고발을 할 거다 말씀드리는데 제 이 설명이 충분합니까? 아니 뭐 이제 틀린 점 있으면 보충해 주세요. 아니 뭐 틀린 거 아니고 하여튼 이건 명명백백한 소송 사기다. 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1억 원을 소송한 건 해서 패소한 부분 사기 미수고 1억 원을 승소한 부분 사기죄다. 법원을 기망해서 정말 아까 뭐 그 서울의 소리 연약한 정말 연약한 이제 바둥바둥한 서울의 소리 인터넷 방송 언론사 지금 2천만 원씩 적자 보고 펀딩도 지금 오늘 보니까 1,400이병 됐는데 그 펀딩 저 티저 영상 3탄하고 저 내일 그 우리 모레 집회하고 촛불 집회 토요일 날 전국 규모 집회 그거 준비하세요. 티저 3탄 영상 우리 홈페이지에 있잖아 맨 위에. 집회 영상 올려요? 예? 올린다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집회를 안내해드리면 이제 집회 안내하고 그러지. 집회 전 그저 다큐 영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다큐는 지금 뭐 저한테 다큐 영화 찍으려고 해외도 출장 가는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이 제대로 안 되더라도 우리가 다큐 영화로 국민 특검을 갈 거니까
정말 회의로 간다는데 정 회장님 요즘 출연하고 계세요? 현지 로케 간다고요? 네. 감독하고 조감독 왔다 갔어요 저한테. 아니 그럼 언제부터? 아 그러니까 저보고 어디 모처에서 만나자 해서 네. 일단 이걸 하려면은 네. 나한테 와서 내가 갖고 있는 증거들을 봐야 될 거 아니냐 다큐니까. 그래가지고 그 세 분이 와서 근데 이제 1편인데 네. 다큐가 뭐 10시간 하는 거 아니라 네. 정 회장님 부분은 한 30분 들어갈지 모르지만 정 회장님이 원하는 대로 다 넣을 수는 없는 거고 중요한 대목만 넣는 거고 네. 에,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는 다큐 저거 한번 틀어보세요.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네, 그 다큐 이번 지금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계약금 주고 2월 달, 1월 말에 중도금 주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큐 펀딩 지금 1,400명 정도 됐어요. 다 펀딩 하셨어요, 정 회장님? 했나? 얼마짜리? 내가 한 30만 원 받거든요. 네. 노인연금 31만 네. 7천 원. 네. 5만 원. 5만 원짜리. 홍보 좀 해줘요, 다큐 하라고. 근데 로케, 현지 로케는 지금 뭐 실패인 뭐 이런 데 가는 거요? 그 김관이 모르겠어요. 다 우리는 감독이 알아 하지 우리는 제작비만 만들어 주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우리 그 안 하니까 참 구독자 여러분 100만을 바라보는 서울의 소리 구독자 여러분 10시 1반 다다 익선 서울의 소리의 역사적인 김건희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이 자금이 좀 어려워서 힘들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까 보신 영상대로 표 두 장에 3만 원 선매라고 하면 선매고 미리 좀 사주시면은 또 두 장에 뭐 하나 하면 5만 원짜리 있잖아요. 아니 정 회장님이 홍보를 잘못해서 안 살 것 같아. 아무튼 예, 뭐 우리가 그 김건희 다큐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돈 벌려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예, 지금 김건희에 대해서 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김건희 특검 요구가 거의 70% 67%까지 나오는데도 예, 지금 요지부동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국민한테 사과 한마디 안 하잖아요. 결국은 김건희 특검이 지금 정의당에 어떤 반대 때문에 조정훈의 반대 때문에 법사위 통과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고 한데 아무튼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이 통과가 되든 예, 안 되든 서울의 소리는 김건희의 주가 조작 등 예, 비열한 예, 요사스러운 김건희의 예, 실체를 낱낱이 추적해서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지금 김건희 특검이라고 생각도 돼요. 이게 영화가 개봉할 때 어떤 가처분이나 김건희가 가만 안 있겠죠 또 여러 가지 뭘 할진 모르지만 뭐 공개해서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건데 예, 아마 그 현직에 있는 대통령 부인을 뭐 무슨 찬양하는 게 아니고 예, 뒤를 우리가 추적해서 예, 그 실체를 밝히는 다큐는 대한민국에서는 없었죠 아직까지. 그렇죠. 외국 사례도 아마 드물 거예요. 외국에는 페론인가 아르헨티나 뭐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아니 뭐 나중에 이제 물러난 다음에는 많은 영화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예, 이런 것까지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저도 무슨 뭐 즐겁고 행복하진 않아요. 예, 아니하면 아니기 때문에 시작하는 건데 예, 여러분들 이거 이보다 더 쉬운 방법 150만 모이는 방법 예, 토요일 날 예, 지표가 있죠. 예, 그 시청 앞에서 숭례문화까지 예, 태평로에서 전국 지표가 있고 3시에 용산 예, 거기서 만나가지고 행진해서 출발하는 출발해서 거예요? 3시에 예, 그 저 나왔네 예, 삼각지역에서 해가지고 5시에 숭례문 시청 앞대로 해서 하는데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한 100만? 예? 100만? 아, 100만 나와야죠. 예. 얼마 나올 것 같죠가 아니라 저기 지난번에 그 대선에서 이재명 기호 1번을 찍었던 분들은 전부 손에 손잡고 시청 앞으로 나와주세요. 꼭 나오십시오. 그래요. 그 오늘 장시간 불투 지금 2시, 1시간 40분인데 정 회장님 예. 고생하셨고 어느 분이고 이거 약과를 한 박스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직원분들 한 분씩 주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열흘째 감기인데 이렇게 감기 오래가는 것 처음인 것 같아요. 감기가 다가 3년 넘도록 한 4, 5년 동안 감기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이번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혹시 코로나인가 하고 검사 받았더니 코로나 아니고 감기라는데 독감 주사도 맞았는데 이렇게 오래가는 감기가 있어요? 에, 정 회장님 안 걸렸죠? 저는요 감기 걸릴 시간이 없어요. 좋으시겠습니다. 감기 걸릴 시간이 없고요. 예. 저는 지금 제가 서울에 우리가 그동안 생활하면서 같은 비행기 타고 코로나 저기 양성 받고 한차 타고 가면서 이 양성 받은 환자가 나가도 저는 코로나 안 걸렸고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예. 금요일 날 우리 그 이제 도치모터스 우리 그 판결하는 날 판결 보고 광주 갔잖아요. 광주인가? 우리 광주 갔어요. 취재하러. 예, 광주 경기도 광주. 어, 경기도 광주. 예. 갔었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 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도 제가 이제 병원에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내과 가서 코로나 검사하고 약 타오고 그랬는데 대표님 빨리 치료 오시려면은 오늘 바로 방송 끝나면은 가 링거 하나 맞으시고 와라 푹 쉬세요. 시간 없어 병원 문 닫았어. 7시요 지금 빨리 방송 끝내야 다음 이따 8시에 이정원의 허니라이브 하죠.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광주 2017부대에 대한 정보 있으시면은 저 정대택이한테 제보 좀 해주세요. 예, 광주 그 2017부대가 공병대. 공병대. 예. 거기 저 사격장도 있어요. 예, 예. 사격장 있는 부대. 그리고 군사 기밀이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아, 그 기밀은 아니에요. 예, 기밀이에요. 군사 기밀. 기밀 아니에요. 예, 그 예. 우리가 지금 취재 중이라 아마 예. 정 회장님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저 광주 부동산 쪽에 물어보면 할 거예요. 예, 여기까지 방송 마치고 7시, 8시 허니라이브 꼭 제가 그 여러분들 내가 막 소리 빡빡 지르는 거 이거 우리 정 회장님과 나는 콤비잖아. 뭐 그전에 만담 콤비 있었지. 홀쭉이와 뚱뚱이 뭐 남 뭐 있죠. 에? 에, 하여튼 뭐 우리는 그래야 박진감 넘친다고 할까요? 서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리도 지르고 하는 것이죠. 뭐. 그리고 우리 내가 저기 화낼 때는 방송 진행이 잘 안 된다거나 화질 영상이 나쁘다거나 어떤 그런 방송 관련해서 화를 내지 우리 직원들하고 사적으로 화내는 거 안 보셨죠? 재밌죠? 내가 애교 부리잖아 직원들한테 오히려. 우리 도리는 네. 저 시청자 중에서 티격태격 하는 것이 또 좀 재밌다고 네. 하잖아요. 그래요. 그것이 안 하면 밋밋하대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저기 그 지금 그러면 내일은 지표 없고 모레 용산 있는 거 용산 4시에 용산에서 모레 김건희 사무실 앞에서 모레 4시에 내일은 없고 모레 있고 그리고 이번 주는 대지표라 지방 안내로 다음 주에는 예,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부안 정읍 25일 날 정읍
정읍. 26일 날 전주. 전라북도 정읍. 그다음 다음 주 2월 4일 날은 서산. 서산. 충청도 서산. 그걸 쭉 미리 해서. 예. 그다음에는 또 부안인가 어디 간다고 그러대. 서산 쪽에 어디 군산인가 가까운데. 지금 대구를 이제 우리. 그리고 2월 12일 날 대구에서. 대구가 아니라 부산. 대구 경북 대구 경북을 집중 공략을 해서 이런 것을 그 현수막도 좀 새롭게 하고. 아, 그래서 이번에 좌우 합작 집회를 예. 전에는 저쪽에 맡겨놨더니 제대로 집회를 잘 못해요. 현수막도 그렇고 프랭카드도 그렇고 해서 이번 그 좌우 합작 집회는 오직 피켓하고 태극기만 들기로 했어요. 다른 거 안 들고. 저거 없어요? 어디? 저거 저 선도 차 차량 없어요? 차량 이씨. 아, 그게 제일이에요. 피켓하고 태극기를 들어야 대구나 부산 사람들이 아 태극기 부대도 윤석열 퇴진 집회에 왔구나 하지. 아, 거기다 예. 막 파란 풍선을 들고 이러면 아 이것도 민주당 사람들이 하는구나 해서 대구에서는 효과가 반감돼서 그걸 이번에는 그 좌우 연합 집회에 참석하시는 자원봉사 단체 여러분들 예, 그 태극기를 가지고 오세요. 풍선 이런 거보다. 왜 그러냐면 전략적으로 해야지. 야, 그래서 대구에 노인들이 야, 저 태극기 부대가 윤석열 퇴진 집회 하는구나. 이래야 효과가 있는 거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누가 그날 예, 풍선을 많이 줘가지고 물론 좋은데 그건 우리끼리 할 때 쓰는 거고 좌우 합작 집회는 그렇게 그래서 다음에 이제 광주 이제 광주보다 경상도 쪽을 돌지 울산 네, 네. 뭐 저 그래서 울산 포항 경상도 쪽을 대구, 안 받고 예. 쭉 도는 예, 태극기 집회 같이 좌우 합작 윤석열 퇴진 김건희 구속 집회 한 번씩 출렁거리고 와야 돼. 예.